라윤씨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야 스타 그냥 화이팅! 예 이름은 스타 이름 말고 뭐 야 너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잘 살았니? 예. 어? 형 보고 울지도 않더니 혜민이 보고 울었어? 예 오네. 어? 건영이 아이가? 예? 건영이 아이가? 안녕하세요. 혜민이 형 봤어? 아, 불려고 있었는데. 울지마. 예. 안녕하세요. 핵인사 됐어. 삼성 선수들한테. 지금. 학교로 갔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뭐 보고 있길래 저도 같이 보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라윤지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따라해가지고 저거 봤냐고 물어봤는데 전교생이 다 봤다고. 전교생? 학교에서? 아니, 전교생은 약간 과장해서 말한 거고. 맨날 저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. 그래서 구독자가 좀 늘은 것 같아요. 어? 몇 퍼센트는 건영이 본인 지분이다? 5%. 5%나? 그럼 라윤지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. 어떻게 라윤지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그거는 이제 스윙 돌릴 때나 연습하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간다. 훈련할 때 야구 방망이로 쓰고 있어요. 학교에서? 네. 그럼 친구들이 한 번씩 써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. 이 구자욱 선수 방망이라고 그러면서. 네. 서로 그냥 다 그냥. 서로 거 서로 빌려주고 서로 쳐가지고. 박혜민 선수 유니폼을 친구들이 한 번만 입어본다 그러면 어떡해? 그건 안 될 것 같아. 저 그건 맨날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일어나서 보고 학교 갈 때 보고 학교 다시 들어올 때 그거 딱 보고 그러려고 제 중심에 있는 거기에다가 걸어놔가지고 맨날 보고 있습니다. 잘 있었어? 예. 혜민이 만났어? 지금 만나려고 기다려. 또? 또 만나려고? 아니요 만나 그 오늘 준비됐어? 네. 키가 좀 컸네. 키 컸어? 알겠어. 오늘은 우기민 선수 도움 없이 혼자 만나겠다고 지금. 오케이 오케이. 많이 컸네. 또 올 거야? 왔다 혜민아. 형 빠질게. 이거 좀 먹고 일어나야지. 잘 있었어? 예. 유니폼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? 아니 유니폼. 유니폼 그때 친구들 주셔가지고. 좋았어? 또 울어? 또 우는 거 아니지? 또 울어? 아니. 대회 잘하고 왔어? 대회하러 갔다 그때. 어떻게 했어? 봤지? 어떻게 했어? 다 알지? 어? 나 형이 권영이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지? 네. 아? 요즘 그 북만 이름 제 1번 타자 치고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국가대표 1번 타자를 쳐도 너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혜민이 형 화이팅!